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여기는 강낭콩밭인데요. 지난주 수확하고 남은 강낭콩을 지금 방금 막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이 밭에 남은 고구마를 심으려고 합니다. 강낭콩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어느 정도 거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해서 추가적인 거름 없이 올해 마지막 고구마 모종을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강낭콩 수확을 마쳤는데요. 그 다음은 제가 키우고 있는 고구마 모종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낭콩 밭에 멀칭 비닐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비닐을 찢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 모종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밭이 올해 2월에 씨 고구마를 싹을 틔워서 모종을 키운 밭입니다. 고구마 모종을 키우고 있다 보니 언제든지 심고 싶을 때 심을 수 있어서 강낭콩 수확을 마치고 바로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1차로 고구마를 심고 올해 마지막 고구마 모종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고구마 모종이 너무 실하지 않나요? 거의 고구마가 지금 자라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구마 모종이 마디가 엄청납니다. 작년에는 20마디 이상 모종을 심은 기억이 나는데요. 20마디에서 마디마디에서 달린 고구마 모종이 20마디에서 달린 고구마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가장 긴 고구마 모종을 채취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른 고구마 모종을 한번 잘라서 이 모종의 마디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고구마 모종을 채취를 했습니다. 자, 마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몇 마디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는 거의 한 16마디 정도 됐었는데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마디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0마디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종을 밭에 가서 심어 보겠습니다. 정말 몇 개만 심어도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릴 거를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1차로 심은 고구마 모종들은 벌써 이미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두콩을 심고 1차로 심은 고구마 밭이고요. 여기는 비트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고구마 밭인데 벌써 이렇게 고구마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강낭콩을 수확한 밭에 멀칭 비닐을 먼저 낫으로 쭉 잘랐는데 그리고 나서 보를 삽니다. 이미 멀칭 비닐을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볼을 내어줍니다. 얼큰 비닐을 그대로 멀칭 비닐을 가운데를 찍고 심는 방법이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심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믿고 심으신 분들은 분명 수확량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볼을 낸 곳에 이렇게 볼 사이에 채취한 고구마 순을 일렬로 놓습니다. 지난번 심을 때보다 훨씬 더 고구마 순이 실하고, 와, 이 마디는 정말 엄청 긴데요. 한 번만 더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깁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씩 꼬챙이로 꽂는 것보다 이렇게 다음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고구마 순을 그리고 돌려짓기 해서 강낭콩 심은 밭에 한 번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짓기 해서 심는 방법으로 심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계속 이제 그 다음 주는 계속 장마가 진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심고 고구마 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멀칭 비닐을 찍고 심는 이유는 계속 설명드린 대로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으실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덮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순은 밖으로 빼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심는 게 간편해 보이지 않나요? 고구마 모종 심기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흙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놓으시고 줄기를 평평하게 흙으로 덮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멀칭 비닐을 찍고 심는 이유는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마는 자라면서 초기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고구마 개근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심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옆밭이 바로 3주 전에 심은 밭인데 풀이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오실 때마다 몇 개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벌써 고구마 줄기에서 뿌리가 대근이 벌써 나와서 아마 고구마 활짝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마디 이상 실험 재배해서 심은 고구마 밭에서 정말 고구마가 대박으로 많이 달린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늦게 심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고구마 줄기가 시간이 더 오래 경과되어서 아까 세워본 것처럼
25마디 이상 된 것도 있어서 아마 고구마가 더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심었던 마디보다 더 길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더 많이 고구마가 늦게 심었지만 더 많이 열릴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고구마 모종 심기 6월 29일 마지막으로 심었는데요. 고구마 6월까지만 심으시면 10월 말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5마디 이상에서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 수확하는 영상 다음번에 10월에 고구마가 열려 수확할 때 그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구마를 심으시고 물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고구마 심으신 다음에는 꼭 물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